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예배, 기쁜 축하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 한 두 절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말했습니다. 예, 우리 함께 따라 읽어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천사와 하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제일 좋은 기쁜 소식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때로는 기쁜 소식도 있고 때로는 슬픈 소식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소식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소식이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데 어떤 사람에게는 슬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아시안게임 할 때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기뻐해요. 그래서 막 박수 쳐요. 그런데 다른 나라 진 나라 사람들은 아이고 졌어, 아이고 슬퍼,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은 어떤 때는 나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나에게는 슬픈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첫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병든 사람은 이 육신의 병만 있는 게 아니고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의 병든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병든 사람이에요. 병들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죄 있는 사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병든 사람 치료해 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죄 지은 사람 용서받기 원하는 거 다 원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 다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생 얻기를 원하는 사람 이 세상에 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은 나도 필요하고 우리 교감 선생님도 필요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도 필요하고 대통령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뺏어가는 거 아니고 주시려고 오셨어요. 누가?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2000년 훨씬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들려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려졌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다 믿고 우리 다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 치료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 참된 평화 마음에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다가 또 이 세상 다 살고 나면 우리 예수님이 또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천국. 우리 다 천국에 함께 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쁨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우리 영광학교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성경 메시지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불렀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셨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애써 주셨던 우리 오인수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학교에서 이렇게 자그맣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도 모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작은 선물을 주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 높이 경배하는 이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저희들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사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광학교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학교를 왔다 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고개 숙인 저희들에게 영원히 함께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에 맞춰서 박수 한번 쳐봅시다. 그럼 아까 봤던 캐릭터 인형이 나오실 겁니다. 박수! 우와, 감사합니다. 캐릭터 인형이 나오실 겁니다. 우와! 박수! 자,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받아주시고. 자, 이제 빠르게 이제 나오면 다 같이 박수! 우리 인형들이 박수를 쳐줄게요. 풍풍이 아저씨하고, 스노피 아저씨하고. 박수! 하나, 둘, 셋! 셋!
좋아. 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박수. 하나, 둘, 셋, 넷. 하나. 오, 예. 고맙습니다. 자, 다 같이 징글벨 한번 불러볼까요? 징글벨. 아까 불러봤던 징글벨 준비됐어요. 자, 박수. 하나, 둘, 셋, 넷. 눈 사이로 설레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로와 나 종이 울면서 바람 맞추니 들려와서 소리 높여 노래로 종소리 종소리 마술 공연을 하실 때 다시 만날게요.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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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완전 작가톡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행사 사회. 저 이거 해야 되는데. 2부 행사, 여기에 사회자, 사회자 있죠? 자, 우리 1년 동안 예배를 위해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계획해 주셨던 우리 양명석 선생님, 양명석 장로님께서 직접 사회를 보십니다. 우리 양명석 선생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에이, 이거 갖고 안 돼. 다시 한 번 더, 우와! 하면서 더 큰 박수로, 시작! 우와! 양명석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재미있는,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최태식 선생님께, 우리 친구들 큰 박수로 감사의 표정 해주세요. 박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박수를 잘 쳐야 돼요. 오늘은 박수를 잘 쳐야 오늘 그 찬양을 하는 친구들도 힘나요. 자, 박수 시작! 네, 다시 박수 시작! 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사회를 맡은 양명석입니다. 조금 분위기에 맞지 않지만은 아무도 사회를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발표할 친구들은 총 6팀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빛 중창단을 중심으로 다른 친구들도 같이 합세를 했습니다. 연합중창단 김은지 선생님이 지도하신 중창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우리 중창단은 총 11명인데 박은혜, 이지현, 김일임, 김미경, 정의심, 최정순 그리고 이도정, 김희진, 김혜경, 황미정, 이현지 이렇게 11명의 우리 친구들이 예쁜 노래를 수상했는데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보라 어리신 예수 이 두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예뻐요.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너무너무 예뻐요.
영광을 줄게, 영광을 줄게. 내일 탄생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자, 다음에는 고등부 1학년 1반, 고등부 3학년 1반 복식 교실에서 준비한 함께 축하해요. 네. 함께 축하해요. 네, 나오세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정연아 선생님과 방정혜 선생님께서 지도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우리 학급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나온 경우는 처음이에요. 다 동아리에서 나왔는데 학급에서 연습하고 준비한 팀은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뻐요. 우리 친구들 남수와 김경은, 유민경, 김진영, 박수진, 정민지, 장민지, 정은주, 손혜연, 배영수, 강지연, 이렇게 10명이 나와서 예쁜 율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야, 유민양 너무너무 멋져요. 오늘 장원경 친구와 이현희 친구는 몇 년 전에 우리 학교를 졸업한 우리 선배 학생들이에요. 자, 준비됐으면 우리 친구들 다시 인사.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 큰 별이 떴습니다. 그 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별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별이 뜨고 난 뒤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순서는 특별 초청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매트라이프 생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양순옥 김민호 선생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마술을 보는 시간입니다. 마술. 마술사 김진우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예, 원래 스타는 전진이 되는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예, 마술을 볼 때는 저 뒤에 안 보이는 친구들은 이렇게 목을 길게 쭉 빼서 일어서도 괜찮습니다. 마술은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 뒤에 안 보이는 친구들은 일어서서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조용히 봐야 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술사가 화장실에 갔답니다. 네, 마술사 김준호 선생님 부탁합니다. 박수!
Yeah.
너무 조용히 들어갔어요. 엄청 착한 친구예요. 깜짝 놀랐어. 자,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마술 당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도 앵콜 하면은 한 번도 하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예, 너무너무 이상하고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한 번 더 크게 박수로 감사의 표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림바 합주부에서 정덕찬 친구가 대표로 나와서 피아노 독주를 해주겠습니다. 피아노는 아니지만 신디사이저지만 캐럴 메들리 내가 어때서 이 부곡을 피아노 독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창호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정등창 친구는 졸업하면은 취업은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초등부의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부의 윤도훈 친구와 손일인 친구의 댄스 강남 스타일 댄스 강민 선생님께서 진행해주신 우리 댄스 팀원을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박수.
오늘 강시들의 날인가 싶어. 우리 방정의 생일, 안지민 생일, 두 분 선생님께도 큰 박수 한번 주세요.